안녕하세요. 영어의 신 제임스 류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 최초로 체스 보이스 발성법과 액센트 그리고 인토네이션에 대한 진실을 강의해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세계 최초일까요? 인간계에서는 볼 수 없는 영역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동안 잘못 알려져 온 액센트와 인토네이션과는 차원이 다른 신의 학습법입니다. 제가 지난번 강의에서 원어민 선생도 가짜라고 해서 왜 그런 말을 하는지 많이들 궁금하셨을 겁니다. 원어민들은 날 때부터 저절로 하던 발음이라서 자기들이 어떻게 발음하는지를 아시아인들에게 설명하지 못합니다. 원어민 영어 선생들은 왜 아시아인들이 자신의 발음을 이상한 소리로 따라하는지 몹시 궁금해합니다. 아시아인들에게 내심 많이 미안해합니다. 문법은 더 엉망이라 손쓸 방법을 아예 모릅니다. 왜 쉬운 문법을 자꾸 이상하게 어려워하는지 도무지 이유도 설명할 방법도 모릅니다. 그저 웃으며 자기 발음만 계속해서 반복해 들려줄 뿐입니다. 그래서 원어민 선생도 가짜라고 했던 것입니다. 많은 아시아인들은 무작정 원어민 발음을 많이 듣다 보면 들릴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또한 영어로 된 문장을 가능한 한 빨리 연달아 발음하면 원어민과 동일한 발음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평생에도 절대로 안 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영어와 아시아어는 서로 완전히 다른 발성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영어는 체스트 보이스 영역이고 아시아어는 헤드 보이스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서로 가청 영역이 달라서 서로 인지할 수 없는 것과 비슷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영어의 영역인 체스트 보이스는 사인 코사인 곡선처럼 부드러운 곡선의 연속이고 아시아어의 영역인 헤드 보이스는 짧은 직선들의 반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스트 보이스 영역의 사람들은 이성으로 판단하기도 전인 무의식 속에서 먼저 부드러운 곡선만을 사람의 언어라고 인지합니다. 당연히 곡선이 아닌 직선의 반복을 무의식 중에 쓸모없는 잡음으로 여겨서 인지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아시아인들인 헤드보이스 영역의 사람들은 역시 이성으로 판단하기도 전에 무의식 속에서 직선의 반복만이 언어이고 곡선의 연속은 마치 의미 없는 신음소리처럼 여겨 잡음이 되어 걸러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선이 아닌 곡선의 연속을 인지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헤드보이스 영역에서 곡선의 반복은 신음소리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로 같은 영어 문장을 놓고 서로 잘 알아들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 완전히 다름을 인정해야 평화가 옵니다. 영어 학습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발성 영역이 완전히 다름을 인정할 때 비로소 영어 학습에 평화가 옵니다. 서로 완전히 다름을 인정하고 그 차이를 알아 체스트 보이스 발성법을 익히게 된다면 그동안 아무리 해도 좀처럼 늘지 않던 영어가 팍팍 늘게 됩니다. 전 동영상인 영어의 신 영상 후반에 소개된 학생들처럼 1개월에서 1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변화가 생겨서 원어민과 동일한 발음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원어민과 동일한 발음이 되게 되면 듣기가 저절로 되게 됩니다. 만일 서로 다름을 모르고 접근하면 용감했지만 영어 학습을 평생 성공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서로 다름을 알고 접근하면 머릿속이 맑고 깨끗해져 하는 대로 족족 내 것이 되어 어마어마한 속도로 영어 학습을 발전시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아인들이 잘못 만들어 놓은 작은 영어 틀에 갇히게 되면 그 틀에 갇혀서 헤어나올 수 없게 되고 영어 전체를 놓고 한눈에 보게 되면 아 진짜 영어는 발음도 문법도
매우 단순했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영어는 매우 단순하고 쉽습니다. 영어는 학문이 아닌 기능입니다. 원어민들도 아시아인들도 작은 틀에 갇혀서 인지하지 못하던 그 세계를, 그 차이를 영어의 신인 제가 누구나 인지하여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도록 자세히 정리하여 여러분들이 평생에도 안 되었던 영어 공부를 단 한 시간 만에 확 바꿔서 앞으로는 하는 족족 늘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그 차이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누구나 마음의 소리를 이끌어내주는 제임스 류의 재즈 보이스 발성법입니다. 알고 보면 쉬운 학습법이지만 인간계 바보 학습법인 기존 학습법에 미련을 두면 배울 수가 없는 학습법입니다. 명심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못하는 바보들이 만든 인간계 바보 학습법을 미련 없이 싹 다 버려주세요. 기존 학습법은 도움은커녕 존재하지도 않는 거짓 학습법이라서 오히려 방해만 되어 배울 수가 없게 됩니다. 왜 기존 인간계의 발성법이 모두 가짜인지 알려면 우선 소리를 구분하는 능력인 변별력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아시아식 헤드 보이스와 유럽식 체스 보이스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누구나 그 차이를 알게 됩니다. 신의 학습에선 사람의 소리를 세 가지로 분류합니다. 먼저 잘 생각하고 비교해서 구분할 능력이 생기면 소리에 대한 판단의 폭이 넓어져 원어민과 동일한 체스 보이스로 영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1. 마음의 소리, 체스 보이스입니다. 2. 무생물 또는 무심의 소리, 헤드 보이스입니다. 3. 폭력의 소리, 적을 해할 때 사용합니다. 먼저 1번 마음의 소리인 체스 보이스입니다. 감정이 100% 실린 부드러운 소리입니다. 다음은 제임스 류의 체스트 보이스 곡선입니다. 오른쪽으로는 진행 방향이고 세로 쪽으로는 음의 높이입니다. 여러분을 누구나 원어민 발음과 똑같은 발음으로 만들어줄, 게다가 자연스러운 제스처까지 원어민과 똑같게 해주게 될 신의 그래프로서 발음에 관한 모든 비밀을 풀어줄 그래프입니다. 여러분의 꿈을 현실로 만들어 드릴 것입니다. 언제나 진실은 단순한 것에 있습니다. 자, 그으로 예를 들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 아직은 뭐가 뭔지 잘 모르시겠죠? 느리게 발음해 보면 그 감이 올 듯 말 듯 하시죠? 이것만 알면 모든 발음, 모든 영어 발음이 다 끝납니다. 자, 소리의 변별력을 키우면 더욱 확실해집니다. 소리를 확실하게 구분하는 능력, 변별력이죠. 뭘 알아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 능력을 갖기 위해 2번 무생물 소리와 3번 폭력 소리도 살펴볼게요. 2번 무생물 소리입니다. 직진하는 특성이 있어요. 엔진 소리, 쇠붙이 부딪히는 소리, 종이 찢어지는 소리, 생명이 없는 것들의 소리는 직진만 하고 커졌다 작아졌다 해도 직진만 합니다. 모두 직진만 했죠, 소리가? 모두 다 무생물이 내는 소리였는데요.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직진하는 소리를 낼 때도 있습니다. 물론 아시아인에 국한됩니다. 바로 head voice입니다. Good morning. Good, good. Okay. Thank you. Hello. Hi. Oh my god. 이런 것들은 모두 직진입니다. 이렇게 발음하는 아시아인들은 원래 헤드 보이스이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이 헤드보이스를 낼 때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수줍어서 감출 때 주로 헤드보이스가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상대방한테 불편하냐고 묻습니다. 불편하죠? 하고 물으면 상대방은 부담을 느껴서 헤드보이스로 대답합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런 게 다 헤드보이스거든요. 이때 말하던 습관으로 외국어를 직진 형태로 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직진 형태로 굿굿굿 이런 말, 오마이갓 이런 것처럼 직진 형태로 말을 하게 되면 처음 듣는 원어민은 아예 못 알아듣고 아시아에 와서 사는 원어민들은 좀 이상하지만 알아는 듣는데 짧은 말만 알아듣습니다. 조금만 길어지면 아예 못 알아듣습니다. 그 이유는 반대로 원어민들은 사람은 직진 형태로 말을 못한다 생각하여 아시아인의 영어 발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잡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못 알아듣습니다. 다음은 3번, 마지막 3번인 폭력의 소리입니다. 적을 공격하거나 해하고자 할 때 내는 소리입니다. 유감스럽지만 거의 모든 유학파 선생들과 그들에게 배운 학생들이 쿵쾅거리듯 발음하는 괴물 같은 소리입니다. 이거는 매우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런 쿵쾅거리는 발음은 열심히 하면 할수록 못 고치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말인 체스 보이스처럼 굿 이렇게 들어가는 게 없이 바로 100에서 출발합니다. 펑 터트리듯이 특성이. 그래서 먼저 총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먹으로 때리는 소리입니다. 다음은 영화에 나오는 좀비 소리입니다. 이제 생명체로 가보죠. 우리가 많이 듣는 개가 짖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원숭이 짖는 소리로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고양이가 경계심을 나타낼 때 내는 소리죠. 제가 그냥 흉내낼게요. 이러죠. 고양이가 화나면 뱀도 독을 쏠 때 어떻게 해요? 이러죠. 우리가 침 뱉을 때 어떻게 하죠? 먼지를 털어낼 때도 이렇게 붑니다. 이게 다 위에서 아래로 내리꽂히는 공격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공격적인 소리를 인간의 말에 적용한 곳이 있습니다. 바로 같은 문화권에 속해 있는 코리아, 재팬, 차이나 이 3개국입니다. 좋든 싫든 이들은 한자 문화권에서 한 문화권으로 묶여 있습니다. 유교 사상으로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평상시 사랑스러운 말투처럼 부드럽게 시작을 하지 않고 감정을 절제해서 소리를 100으로 끌어올려서 출발합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하는 말투로 헤드 보이스죠. 안녕하세요. So this. 닦어. 네, 이런 형태로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말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언제 그러느냐. 네, 대외적으로 일할 때 또는 공부를 시작할 때 또는 전쟁을 할 때 모든 말투가 이렇습니다. 일상에서 감정을 감추고 나는 준비됐습니다 하는 뜻으로 이렇게 공격 형태의 말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아시아권에서 한국, 중국, 일본 3개국의 특징입니다. 이 특징을 체스트 보이스인 영어의 고유 특성을 무시하고 영어에도 그대로 적용을 시킵니다. Good, Thank you, Hello, Hi, Oh my God. 네, 이거 화난 소리예요. 누구를 때리거나 죽일 때 내는 매우 폭력적인 말투예요. 아니, 말은 감사하다고 하면서 말투는 화난 말투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사이코패스죠. 제스 보이스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이런 공격성의 발음이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냐면 숨이 차서 말할 수 없을 때 또는 전쟁할 때 또는 격투할 때
또는 격렬한 운동을 했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외침이 있겠죠, 외침. 기합이라든가 또는 분을 못 이겨 괴성을 지를 때죠. 아, 막 이런 괴성이요. 그리고 영어에서는 알파벳의 음가를 발음할 때 그런 식의 푹푹 내버리는 발음을 합니다. 던지는 발음이죠. 주는 발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T가 있으면 T라는 알파벳 의미가 들어갈 때는 T 이렇게 체스트 보이스 곡선을 지킵니다. 하지만 이 T의 음가를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던지죠. D도 마찬가지죠. D라는 글자라는 의미를 가질 때는 체스트 보이스 곡선을 따라서 D 이러지만 D의 음가를 발음할 때는 드, 드 이런 식으로 던집니다. 그래서 그거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말은 언제나 체스트 보이스 곡선을 따라 합니다. 말을 외침 비슷하게 던지듯 영어를 발음하면 아무리 공손하게 말해도 이거는 공격성 발음입니다. 이 외에는 절대로 이 던지는 발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폭력적이고 공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걸 모르고 아시아인들은 폭력적이고 공격적인 발음으로 영어를 하면서 왜그 사람들이 내 영어를 왜잘못 들을까?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왜 나하고 말하는 것을 가급적 피하는지를 그 이유를 모릅니다. 그러나 반대로 유창하게 영어를 하지 못하더라도 yes나 no를 포함하여 간단한 인사말 정도만 그들과 똑같은 체스 보이스 발성으로 말을 하게 되면 그들은 매우 반가워합니다. 왜 반가워하냐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외국인을 만났는데 우리나라 말을 자신의 나라 말을 그 외국인이 외국인임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똑같은 발음으로 말을 한다면 비록 유창하지 않더라도 매우 반가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인사말을 포함한 간단한 말들은 제스처 넣는 법 강의에서 배우도록 하십시오. 자, 지금까지 2번 직진형 발성과 3번 폭력형 발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둘은 헤드보이스입니다. 2와 3의 치명적인 문제는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진짜 영어인 체스트보이스를 잡음으로 여기게 한다. 인간은 자신이 모르는 소리는 잡음으로 여기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펴본 직진형 발성과 폭력형 발성만 아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영어인 체스트 보이스를 들어도 그거를 잡음으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듣기 연습을 아무리 해도 제자리였던 이유가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드디어 여러분은 변별력이 생겨서 체스트 보이스를 알게 됩니다. 그러면 헤드 보이스 영어는 배우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내는 소리와 원어민이 내는 소리가 다르기 때문에 뇌에서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평생 해도 실패를 할 수밖에 없는 영어였다. 그러나 체스트 보이스는 배우기도 쉽고 원어민과 내는 소리가 같기 때문에 따로 듣기 연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내는 소리와 원어민이 내는 소리가 같은데 왜 듣기 연습을 합니까? 저절로 들리는데. 그리고 왜 체스트 보이스가 배우기가 쉽냐면 이어서 강의를 쭉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됩니다. 이 정도로 강조했으면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알아봤던 헤드보이스를 정리하면 먼저 2번 헤드보이스 중에 직진의 소리였죠. 그 다음은 3번 폭력의 소리입니다. 그 원어민의 발성법인 1번 체스트보이스입니다. 그 여기까지 시청하신 분들은 이제 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어느 정도 생기셔갖고 그 차이점을 약간 느끼실 겁니다. 그러면 체스트 보이스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네, 마음의 소리였습니다. 부드러운 진심의 소리였습니다. 본능의 소리였습니다. 다 같은 말이에요. 체스트 보이스는 마음의 소리, 진심의 소리, 본능의 소리, 그리고 감정의 소리입니다. 그, 감이 오시죠?
헤드 보이스의 특징은 나 마음의 준비됐어요라는 의미로 소리를 끌어올린 상태에서 100에서 출발합니다. 이 부분이죠. 그래서 쭉 나가거나 아니면 폭력의 소리처럼 끌어올린 상태로 나가다가 푹 떨어져 버립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이 낫냐 하면 차라리 직진 형태가 낫습니다. 폭력보다는 무심히 낫죠. 둘의 차이를 보면 헤드 보이스는 준비됐다라는 의미로 100에서부터 소리를 끌어올려 출발했고, 체스트 보이스는 100으로 끌어올리기 위하여 약간 높은 데서 제로로 훅 눌렀다가 올라가죠. 네, 한번 살펴볼까요? 끝날 때도 헤드 보이스처럼 굿 하고 아래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읏 하면서 다시 올라오죠. 다시 들어보면 굿, 느리게 하면 굿, 빠르게 해도 굿. 체스트 보이스의 특징은 곡선, 부드러운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빠르게 할 때나 느리게 할 때나. 그리고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대칭이 됩니다. 양쪽으로 길이가 똑같게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시작할 때 어느 정도 약간의 높이에서 떨어졌다가 올라가서 다시 떨어졌다가 올라오고 끝납니다. 체스 보이스, 마음의 소리죠. 진심의 소리, 감정, 순수 감정입니다. 이 소리 진행에 있어서 어느 한 부분이든 삐침이 있거나 아니면 어느 한 부분이 직선으로 되거나 중심축을 기준으로 양쪽이 좌우가 비대칭을 이루거나 이러면 헤드 보이스로 바뀝니다. 분노 빼고 사람의 감정은 모두 곡선이기 때문입니다. 이따가 헤드 보이스와 체스 보이스 비교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면 그 제가 이 곡선만 이해하면 모든 영어 발음이 끝난다고 했었죠? 그 이유는 다 똑같기 때문이었어요. 영어 발음은 다 똑같아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인사할 때 쓰는 말이죠. 하이. 그러나 느리게 하면 하이. 빠르게 하면 하이. 하이. 네, 이렇게 됩니다. 몇 개를 더 들어볼게요. Hello. Hello, hello, hello. No, no, no. 존재하는 모든 영어 단어의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이 체스트 보이스 곡선을 따라서 다 똑같이 이 패턴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단어가. 자, 그러면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적용했던 액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액센트의 비밀의 모든 것. 액센트를 알파벳 비밀로 보면 A, 어떤 하나의 존재. C, E, N, T, C, 감싸서 E, 에너지를 활성화를 N, 선을 그어 T, 놓았답니다. 에너지를 감싸서 선을 그어 놓으면 그 에너지는 못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100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면 센트의 의미는 인류가 멸망할 때까지 언제나 100입니다. 그러면 억은 센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 센트가 100이고 어미 ER은 무엇을 더 하게 하는 것이라고 배웠죠? 더 100이게 하는 것은 중앙입니다. Century. 네, 센트는 100이고 U는 담는 것, 그 100을 통째로 담네요. R, 들어올리는 것. Y, 그것을 가리키는 것. 100을 담아서 들어올려 가리키는 것이니까 100을 전부 다든 거죠. 그래서 100년, 1세기. Centipede. 네, 센트가 100이고, I는 확실하게, 100으로 확실하게, PE는 표시를 살려서 DE, 마무리를 해내는 것. 100으로 확실하게 마무리를 표시까지 해내는 거네요. PED는 발이에요. 센트는 100이니까 100개의 발을 가진 지네. Decent. DE, 마무리를 살려서 센트. 네, 100입니다. 100을 마무리해서 살려놓네요. 그래서 뜻은 제대로 된. Descent. DE, 마무리를 살리는데, 마무리 해놓는데, S, 여러 번 움직입니다.
여러 번 움직였는데도 센트 100입니다. 네. 마무리를 하는 것은 내려놓죠. 내려놓는데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여러 번 움직인대요. 하강입니다. 그러나 센트 100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손실이 없네요. Adjacent, AD. 네, 어떤 하나의 존재는 마무리한대요. D. 그게 J, 흔들리는 존재로서 마무리를 한대요. J, A, 흔들리는 존재로서 마무리하는데 Sent, 100이래요. 100에 있대요. 그런데 100은 꽉 찼기 때문에 흔들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100에 있으면서 흔들릴 수 있는 건 100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100 바로 옆은 100은 100이래 100, 100에 인접해 있는 거죠. 그래서 adjacent의 뜻은 인접한. recent. re, re는 들어올려서 활성화하다. 다시 하는 거죠. 다시. 언제나 다시예요. re. sent. 100이에요. 다시 100이게 하는 건 사람의 기억밖에 없어요. 아니 사람의 기억 말고 다시 100이게 하면 다시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거고 기억만 다시 100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람의 기억은 시간이 지날수록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100이게 할 수 있는 건 최근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미가 최근의. 자 그러면 accent는 무엇일까요? A 어떤 하나의 존재. Sent, 100. 알파벳 비밀로 의미를 알아보면 100이게 하는 하나의 존재예요. 이 말은 액센트가 들어간 음절을 0까지 응 하고 0까지 떨어뜨렸다가 100까지 끌어올리게 하는 하나의 존재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액센트라는 단어를 보면 A의 액센트가 있어요. 그러면 A를 100까지 끌어올려라. 액센트. 이렇게 발음하라 이거죠. 액센트와 마찬가지로 첫 음절에 강세가 있는 디센트를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스러운 체스트 보이스 곡선에서 강세가 있는 이음절인 D를 100까지 D 이렇게 100까지 끌어올리는 것이죠. 디센트. 자 그러면 두 번째 음절에 액센트가 있는 걸 볼게요. 디센트입니다. 첫 번째 음절인 DE에 액센트가 있지 않고 두 번째 음절인 SCE, SE에 액센트가 붙어 있죠. 그러면 두 번째 음절인 SE를 0에서부터 100까지 끌어올립니다. Descent 이런 식이죠. Descent 액센트의 의미는 이렇게 액센트가 들어간 음절을 0까지 내렸다가 다시 100까지 끌어올리라는 의미인 걸 모르고 많은 분들이 액센트가 들어간 부분을 힘주어서 팍팍 눌러서 발음했습니다. 그러면 이음절일 때는 액센트, 디센트. 이 음절에 강세가 들어갈 때는 디센트. 이런 식으로 힘주어 말하다 보니까 실제 원어민의 발음 소리하고 내가 내는 발음 소리하고 너무 차이가 나다 보니까 발음 따로 듣기 따로 이렇게 고생을 했었던 것입니다. 제가 이 마음의 곡선인 체스 보이스 곡선을 어느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는 이미 여러분들이 아기 때부터 내던 소리였고 지금도 다정할 때 내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아기 울음소리, 조르는 소리. 힘들 때 내는 소리. 아이고. 아이고. 아플 때 내는 소리. 아. 아. 놀랐을 때 내는 소리. 자식에게 내는 소리. 아가. 얘야. 나라고 호소할 때 내는 소리. 나. 저예요. 이렇게 진심일 땐 아시아인들도 체스트 보이스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영어만 발음하면 무조건 헤드 보이스로 됩니다. 겁먹어서죠 영어에. 하물며 동물들도 경계할 때 빼고는 사랑스러운 소리를 냅니다. 사자, 양, 고양이, 강아지,
소울은 지금까지 들었던 소리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마음의 소리, 진심의 소리였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서 본능의 소리죠. 우선 헤드 보이스와 체스트 보이스에 대해서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헤드 보이스는 입속 공기로 발음하는 것이고 체스트 보이스는 폐부터 출발해서 발음하는 소리라고 알고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짧게 내는 소리였고 길게 내면 헤드 보이스도 다 폐부터 출발합니다. 아, 입속 공기가 얼마나 되겠어요? 폐부터 끌어올려야죠.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모르고 영어는 체스트 보이스라는 것만 알고 저음으로 이렇게 발음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거는 겁주는 소리였죠. 진짜 체스트 보이스는 마음의 소리였어요. 아까 그 곡선 있죠? 체스트 보이스 곡선. 그 곡선처럼 이거를 하려면 폐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고 제스처를 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바꿔 말해서 음높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었죠. 예를 들어서 good 이것도 체스트 보이스고 good 이것도 체스트 보이스고 하물며 위스퍼라고 있거든요. 위스퍼로 말을 해도 good 이렇게 발음을 해도 다 체스트 보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헤드 보이스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음의 소리와 달리 각색된 소리였습니다. 뭐 부끄러움이라든가 맞나 틀리나 하는 생각이라든가 자기 마음을 감추고 싶어서 진심의 소리에서 각색을 하게 되죠. 몰라요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사랑해요를 부끄러워서 사랑해 또는 사랑해 또는 사랑해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면 뭔가 진심이 없게 들리죠. 폭력의 소리였던 이런 폭력의 소리도 마음을 감추는 거예요. 무조건 공격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들도록 자꾸 마음을 감추는 거죠. 그래서 헤드 보이스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노래는 다 헤드 보이스였어요. 왜냐하면 노래는 음계와 박자가 있어서 머리로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노래는 소리를 낼 때 입속 공기가 아닌 폐부터 모두 다 폐부터 공기가 출발하지만 가곡이나 오페라나 뮤지컬이나 전부 다 음계나 박자를 계산하기 때문에 헤드 보이스였던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헤드 보이스는 머리로 각색한 소리였어요. 머리로 각색을 하기 때문에 직선 또는 삐침 같은 게 있으면 다 헤드 보이스였어요. 음계를 맞추는 노래도 헤드 보이스였고요. 반대로 체스트 보이스는 머리로 각색할 겨를이 없이 순수하게 그 진심, 마음의 소리면 체스트 보이스였다 이 얘기죠.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텐데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들은 예를 들어 happy라고 얘기하면 행복이라는 그 행복 자체만 생각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시아 사람들은 행복해 라고 말하면서도 이게 행복일까 행복이면 이게 얼마나 큰 행복일까 작은 행복일까 행복 맞을까 이런 생각을 아시아 사람들처럼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체스트 보이스는 감정의 언어이기 때문에 행복이라는 감정 그 느낌만 존재합니다. 체스트 보이스인 원어민들에겐 행복이라는 감정 그 자체만 존재하지 이 행복이 맞을까 틀릴까 이런 생각이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스처 포인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안의 곡선 1과 2는 부드럽게 힘을 주어 소리를 끌어올리는 체스트 보이스 고유의 제스처 포인트입니다. 제스처 포인트 1번은 소리를 눌러서 핵심이 되는 발음을 100까지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영어 단어는 감정인데 그 감정을 시작하는 시작 포인트입니다. 제스처 포인트 2번은 자신의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전달 포인트입니다. 100까지 올라간 소리를 부드럽게 다시 끌어내렸다가 올라가서 끝납니다. 제스처 포인트 1번 시작 포인트죠. 제스처 포인트 2번 전달 포인트. 이 두 포인트는 여러분들에게 귀중한 선물을 해드리게 될 것입니다. 원어민과 똑같은 제스처와 리듬을 선물해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어떻게 움직이며 제스처를 넣는지
영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임스 유유입니다. 지금부터 제스처 넣는 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제스처 포인트는 두 개가 있죠. 시작 포인트와 전달 포인트. 처음에 시작 포인트를 향하여 하고 내려갑니다. 내려간 상태에서 그 힘을 바탕으로 다시 올라옵니다. 그 다음에 전달하기 위해 전달 포인트를 향하여 내려가서 올라오고 끝납니다. 허밍으로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굿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몸을 같이 이거를 자연스럽게 빨리하는 두번 들었죠. 모든 제스처는 제스처 포인트에서 나옵니다. 시작 포인트와 전달 포인트죠. 이번에는 우리 인사할 때 쓰는 하이로 해보겠습니다. 하이. 천천히 하면 하이. 빨리 하면 하이. 그 다음에 헬로우로 해보겠습니다. 헬로우는 로우의 액센트가 있죠. 그러면 로우부터 올라가겠죠. 로우. 이런 식이 되겠죠. 헬로우. 헬로우. 빨리 하면 헬로우. 헬로우. 약간 들어줍니다. 헬로우. 네, 그 다음에 yes로 해보겠습니다. yes. 끝 철자가 s입니다. s 무서운 음이지만 yes. 이런 말은 없습니다. yes. 이렇게 들어주고 끝납니다. 들어주고 끝나는 이유는 무엇을 줄때 전달을 하려면 들어서 주잖아요. 그래서 이 감정을 상대방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아시아처럼 이렇게 팍 버려버리는 발성이 없습니다. 아시아는 헤드 보이스이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억제하기 때문에 억제할수록 올바른 사람이지만 체스트 보이스에서는 감정을 제대로 전달해야 올바른 사람입니다. 그래서 yes 이렇게 떨어지는 발음은 버려버리는 겁니다. 이 당신한테 말할 필요 없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들어주는 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시아 사람에게는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Yes. No로 해보겠습니다. No. 이렇게 되겠죠. No. 이걸 빨리하면 No. No. 다음은 옳다라고 말하는 right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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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렇게 되겠죠. Right. 빨리하면 right. 네, 이렇게 right도 t가 무성음이지만 이렇게 들어주고 끝납니다. right. 그 다음에 충분하게라는 well로 해보겠습니다. well, well. 빨리하면 well. 들어주고 끝납니다. 다음은 에 발음이 들어가는 back을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back은 뒤로라는 뜻이죠. A가 에 발음이 날 때는 아시아 사람들에게는 마치 두번 발음하는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백을 예로 들면 시작 포인트를 향하여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올라옵니다. 왜? 올라온 다음에 전달하기 위하여 에크. 네, 이렇게 끝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해보면 백. 마치 에를 두번 발음하는 것 같아요. 백. 백. 빨리 발음해도 back. have로 해보겠습니다. have. 네, 이렇게 됩니다. 빨리 하면 have. have.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할수 없다란 뜻, cannot. can과 not이 더해진 거, 줄임말이죠. can't를 하면 미국식은 can't. can't. 네, 영국식은 r로 발음되죠. 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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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두 단어인 감사합니다. thank와 you가 더해진 thank you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thank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thank. you와 함께 발음을 하면 you가 thank의 전달 포인트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래서 thank you. 이렇게 되는 거죠. 빨리 하면 thank you. 부드럽게 하면 thank you.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스큐즈미를 가지고 해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인칭대명사인 미가 이스큐즈 단어의 전달 포인트인 즈에 올라타게 됩니다. 큐에 액센트가 있는데 S 다음이니까 큐로 발음이 되겠죠. 스큐즈미 이렇게 되겠죠. 이스큐즈미. 이스큐즈미는 제시의 의미가 강하기 때문에 미를 유난히 더 들어줍니다. 이스큐즈미 이런 식으로 미를 조금 더 들어주죠. 뭔가 전달하려고요. 그 뒤에 뭐가 이어지니까요. 어떤 행동이 이어지든 뭐가 이어지든 이어지기 때문에 excuse me 여기에서 조금 더 들어줍니다. excuse me. 다음은 노팅이 1강 후반부에 나오는 단어들로 해보겠습니다. 먼저 important입니다. 임은 IM이 접두어, 그 다음에 ANT가 정미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임은 시작 포인트에, ANT는 전달 포인트에 올라탑니다. 어그는 포트가 되겠죠. 그래서 강제가 포에 있으니까 포턴트가 되겠죠. 임포턴트. 네, 이렇게 들어주고 끝납니다. 임포턴트. 네, 그 다음에 incredibly가 나오죠. 여기에서 cred가 어근이고 in이 접두어 of과 ly, of는 가능한이라는 전미어고 ly는 부사를 만드는 전미어입니다. 그래서 두 개, 전미어가 두개 붙었네요. doubly, incredibly 올라가겠죠? incredibly, incredibly. 빨리하면 incredibly. 그 다음에 decision이라는 단어로 해보겠습니다. decision 역시 D가 접두어고 ION이 전미어입니다. 그러면 D는 시작 포인트에 올라탈 것이고 ION은 전달 포인트에 올라타서 들리고 끝나겠죠. 그래서 decision 강제는 I에 있으니까 DC 올라오겠죠. 그 다음에 내려오면서 ZEN 이렇게 되겠죠. decision 여기서 주의할 거는 아시아 선생님들은 이거를 이렇게 가르칩니다. important, incredibly, decision. 이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런 발음은 없습니다. 이거는 아시아어예요. 아시아에서만 통하는 거고, important, incredibly, decision. 이런 건 없고, important, incredibly, decision. 이게 맞는 겁니다. 영어는 chest voice를 사용하는, 영어를 사용하는 원어민들의 것이기 때문에 영어를 하려면 그 사람들처럼 해야 됩니다. 아시아 사람들은 무조건 남의 문물도 들어오면 내식으로 만든다를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거는 문화입니다. 문화 문물은 내식으로 만들어도 되지만 그 나라의 언어는 내식으로 만들면 외계어가 됩니다. 그래서 내식으로 만들지 말고 영어는 꼭 영어식으로 내식, 아시아식, 우리식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important, incredibly 이런 말도 없어요. decision 이런 말도 없어요. important 네 반드시 영어식으로 해야 됩니다. incredibly 네, 그 다음에 disease. 왜 영어식으로 해야 됩니까? 영어식으로 하면 듣기가 저절로 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들은 반드시 그렇게 말을 하기 때문에 발성 방법이 다르면 아는 단어도 못 알아듣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스처는 이 제스처 포인트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단어 발음하는 것만 연습하십시오. 네, important. 네, important. 네, 한 단어 발음하는 거. incredibly. Incredibly, decision. 네, 한 단어 발음하는 것만 연습하시면 노팅힐 강의에서 노팅힐 문장 길고 복잡하잖아요. 원어민들은 짧게 짧게만 안 합니다. 예를 들어서 You're certainly not gonna be coming back to the show. 네, 길고 복잡한 문장 속에서도 그들과 똑같은 제스처와 똑같은 호흡, 똑같은 발성으로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할수 있습니다. 이 모든 제스처가 제스처 포인트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하려면 우선 한 단어에서 제스처 포인트 때 내려갔다가 올라왔다가 내려가서 들고 전달하는, 전달하되 부드럽게 해야 됩니다.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그시라고 가르쳐드리면 이러는 분이 나옵니다. 이러는 분도 나오고요. 이렇게 부자연스러운 건안 되고, 부자연스러운 거는 감정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신경계가 고장 난 것입니다. 부자연스럽게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네, 다 똑같습니다. 모든 영어 단어의 발음이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모든 유럽어가 다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 스페인어가 있어요. 올라라고 영어의 하이에 해당하는 올라가 있거든요. 아시아 사람들은 이 올라를 올라 올라 이래요. 이런 발음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올라 올라 올라. 네. 그 다음에 머치에 해당되는 무초라고 있거든요. 무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스페인어도 똑같습니다. 무초 무초. 네, 무초. 그 다음에 인칸타다. 네, 다 똑같습니다. 인칸타다. 그러나 아시아 사람들은 선생들마저도 올라 무초 인칸타다 이럽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예식으로 만든 것입니다. 왜 외국어를 예식으로 만듭니까? 모국어도 나만의 방법대로 모국어를 사용하게 되면 외계인 취급받습니다. 모국어도 내가 속한 사회의 사람들과 똑같게 해야 됩니다. 자, 하물며 외국어는 당연히 그 사람들과 똑같은 패턴으로 말해야지만이 그 나라 말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내식으로 바꾸면 다른 언어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웃지 못할 천국이 나옵니다. 말하기 연습 따로, 듣기 연습 따로. 이건 바보나 하는 짓입니다. 지가 다르게 소리내면서 이 말을 들으려고 하는 건 바보입니다. 내가 내식을 버리고 그 나라 말이니까 그 나라 방법대로, 그 나라 발성법대로 발음을 하게 되면 말하기 따로, 듣기 따로 연습하실 필요가 없이 다 같은 게 돼서 저절로 들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제스처 포인트 한 단어를 열심히 연습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모든 영어의 리듬과 제스처는 바로 그 제스처 포인트에서 나옵니다. 기본은 한 단어 제스처 포인트 연습하기입니다. 한 단어만 제대로 하시게 되면 노팅힐 강의에서 똑같게 만들어 드린다고 약속드렸습니다. 제스처 넣는 법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한 단어를 체스트 보이스 곡선에 따라서 마스터했다 가정하고 지금부터 인토네이션의 모든 것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인토네이션을 잘못 이해를 해서 매우 복잡하고 미묘한 것으로 알았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단락 4개뿐입니다. 4개가 전부 다입니다. 1번 기본이죠. 한 단어로 끝날 때 이런 거죠. 2번 연결할 때예요. 뒷단어를 연결하려고 완전히 안 떨어집니다. 세 번째는 의문입니다. 하고 팍 올라갑니다. 이렇게 팍 올라갑니다. 네 번째는 강조입니다. 의문과 비슷하지만 하고 들어준 상태에서 있다가 강조하는 말에 떨어지면서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쿠키 몬스터를 강조한 거죠. 타이틀 매치를 강조한 거죠. 이것이 인토네이션의 전부 다입니다. 나머지는 연결되겠죠. 연결. 긍정문일 때는 이렇게 끝나는 거고요. 의문문일 때는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두 단어로 가보겠습니다. 오케이로 해보겠습니다. 우선 두 단어 곡선을 보면 A 부분이 한 단어 이 연결과 똑같이 생겼죠? 네, 뒷단어를 연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단어 뒷부분인 B 부분이 한 단어 1 단정의 끝부분과 동일합니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K를 보면 O와 K 두 단어입니다. 그래서 어우, 완전히 안 떨어지죠? 연결이니까 OK 이렇게 끝납니다. 자연스럽게 하면 OK 오케이.
다음은 두 단어 연결입니다. 오케이. K가 안 떨어지겠죠? 오케이. 제시도 맞아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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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두 단어 음운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내 끝을 쫙 올려주겠죠? 오케이. 다음은 세 단어. 세 단어 단정입니다. 1번 세 단어 단정. So many people로 해보겠습니다. So many people. 이렇게 되겠죠? So many people. 다음은 세 단어 연결입니다.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안 떨어지겠죠? 이번에는 세 단어 음운입니다. 끝을 팍 올리겠죠? So many people. So many people. 예를 들어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세 단어 중에 자기가 강조하고 싶은 말을 더 높게 올립니다. 예를 들어서 so를 강조하고 싶으면 so many people, many를 강조하고 싶으면 so many people, people을 강조하고 싶으면 so many people.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 마음대로 강조하고 싶은 걸 강조해서 말합니다. 지금 나온 이 억양 표시는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억양 표시인데요. 이거는 잘못됐죠. 왜냐하면 직선들이 있고, Do you have a car? 이런 억양은 없습니다. 이건 헤드 보이스인 거예요. 머리로 각색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음음문이 두 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Do you? 그 다음에 have a car? 이두 개를 합해진 거죠. Do you have a car?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 수강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누구나 다 처음에는 이해가 안갈수 있어요. 이해가 안 가시는 분들은 안 가는 파트를 계속 반복해서 보면 이해가 가시게 될 것입니다. 이해가 가신 다음에는 어느 순간에 원어민과 동일한 발음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노팅힐 1강 후반부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